안녕하세요. 악분선 3분 과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학교에 등하교하면서나 아니면 밖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생물이 있었나요? 아마 길가에 서 있던 나무들도 관찰할 수 있었을 거고 민들레 같은 풀 같은 식물도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통해서 새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천이나 연못을 지나가다 보면은 물고기와 같은 동물도 관찰할 수 있었을 거고 또 땅 위에 사는 또는 땅 속에 살고 있는 곤충과 같은 동물도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물들을 관찰해 보고 그 생물 카드를 이용한 생물 분류 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관찰책에서 생물 카드를 뜯었다면 이것을 다 낱장의 종이로 뜯어줍니다. 카드를 모두 뜯었다면 같은 모듬원 친구들의 카드를 다 모아서 섞어줍니다. 모듬원의 카드들을 모두 섞었다면 각각 15장의 카드를 나눠 갔습니다. 이때 카드는 보이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카드 놀이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먼저 순서를 정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물 카드를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자, 자신의 낸 생물 카드가 모듬원이 낸 카드의 종류와 같다면 종을 치고 지금까지 내려놓은 모듬원의 모든 카드를 가져갑니다. 게임을 이렇게 진행하던 중에 모듬원 중에 카드를 다 내려놓는 사람이 생긴다면 놀이가 모두 끝난 겁니다. 자, 끝난 후에는 카드를 제일 많이 모은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이 카드들을 다른 친구들한테 분류하면서 보여주는 활동을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분류 놀이를 모두 끝마쳤나요? 놀이를 모두 마쳤다면 아마 생물이 같은 종류대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까치와 토끼처럼 동물에 들어가 있는 카드 분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풀, 검정말, 토끼풀, 복숭아나무처럼 식물로 분류되는 카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아닌 버섯과 곰팡이 같은 카드가 분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물을 모두 분류하는 놀이까지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버섯과 곰팡이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